일본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5년 반 만에 방문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란 설명이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당하자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원전 사고가 났던 동일본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아베 총리. 올림픽 유치 성공 직후 후쿠시마를 방문했던 아베 총리가 5년 반 만에 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안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반응은 싸늘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하자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들은 6월 G20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개별 회담을 보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から日本に750万人の方が来られて、日本での和食を含め意味のない輸入規制を続けるということは、二国間関係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 일본 언론들은 한일 공조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를 탓하지만 국내 정치에 잇따른 실책을 덮기 위해 한국 대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